네,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저는 3일째 청문회 보면서 우리 박장범 후보자가 이 공영방송의 사장이라기보다는 간혹 정말 국영방송의 사장인 듯한 모습을 좀 봅니다.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좀 모습을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 아닙니까? 그죠? 국민의 시각에서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계속 문제 삼고 있고 하는 신년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이른바 파우치 대담이 끝난 다음에 이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마치 좀 전에 지적한 것과 똑같이 KBS 내부에서도 공영방송을 국영방송으로 전락시켰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나왔습니다. 또 앵커인지 비서인지 알 수 없는 대답을 한 박장범은 공영방송 앵커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또 다음 볼까요? 이 보수 언론에서도 이렇게 씁니다. 조선일보, 문화일보 대표적인 보수 언론이죠. 근데도 이 대담에 대해서 내용, 형식 모두 미흡했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물론 1차적 책임이야 당연히 대통령이 갖고 있겠죠. 하지만 이 대담을 같이 한 그 박장범 앵커의 책임 또한 저는 있다고 봅니다. 본인은 계속 그 브랜드 상표명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파우치라는 발언이 그런 의미로 우리 국민들께 받아들였다면은 그 박장범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중립적 단어로 받아들였다면 이런 게시판에 성난 목소리가 올라오고 내부에서 이런 비판이 제기됐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인정 않더라도 정말 집에 가서라도 좀 혼자실 때 인정하십시오. 그게 맞을 겁니다. 그 후보자 측 지난 7일 날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앞부분만 좀 봤습니다. 아예 다 못 봤습니까? 다 그날 다른 기자나 기사나 이런 거 통해서는 좀 접했지요? 네. 저 가장 기억에서는 남는 게 앞서도 많은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그 부산일보 기자 질답이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당연히 물어볼 수 있다고 봐요. 많은 분들이 속이 시원하다는 표현을 썼지요. 사과를 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이 있다. 대상을 구체한 사과가 필요하다. 그런데 어제입니까? 운영에 나온 정무석이란 분은 대통령실에 무례하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기자를 공박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 박 후보자가 지금까지 30년 된 기자로서 말씀 곳곳에서 자부심이 좀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이 순간만은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가 아니라 30년 기자한 사람으로서 이거 기자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무례합니까? 근데 제가 지금 사장 후보자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30년을 기자로서 그러면 따로 나중에 따로 밝혀주세요. 네, 따로 밝히겠습니다. 네. 그거 또 용기와 소신 있을 때는 기자다운 모습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기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사실 더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지만 이게... 다음 보시죠. 네. 그 말씀도 못하면서 계속 하시면. 그 인사청문회 내내 제가 그 주고받은 비서실하고 KBS 주고받은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끝까지 안 낼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참고인 등을 통해서 다큐를 만들듯이 그쪽 부서에서 결합을 했다. 다큐멘터리와 결합한 방식의 녹화 대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도 있고 장비도 있을 겁니다. 근데도 일체 자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숨겨야 될 부분이 많다. 그리고 무엇인가 대통령실이나 박장범 후보자나 이 자리에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무슨 저게 방송 자율성하고 연결이 되겠습니까? 오늘만 넘기면 며칠 버티고 하면은 임명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 해가지고 조직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또 국회에 와서 제대로 된 사장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전 이걸 한번 짚고 싶어요. 정말 박장범 후보자가 놓쳤지만 정말 기자라면은 당시 2월 7일 날
이런 걸 물어봤어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7가지 정도 되지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님 왜 하셨습니까?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개입 의혹 좀 밝혀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모두 분노하는 독립투사 홍보도 장군 흉상은 왜 육사에서 철거하려고 합니까?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파우치 얘기할 게 아니고 부부싸움 얘기할 게 아니고 부산 엑스포는 그렇게 해외 다니면서 수백억을 썼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참패를 당합니까? 이걸 물어봤어야죠. 나중에 박장범 앵커가 보수 진영으로부터 예전 송현정 부장처럼 욕을 먹더라도 비판을 받더라도 그래야 참 앵커이자 참 기자였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못 올지 몰라도 후배들한테 추앙받는 겁니다. 뭘 물어봤습니까? 경제 어렵고 부재 감세 요즘도 합니다. 세수 부족이 80조 원입니다. 경제부 기자께 오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재정에서 R&D에서 대폭 삭감돼가지고 젊은 연구자들이 떠난답니다. 제가 다 못 뽑았습니다. 근데 정말 기자라면 이걸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좀 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장범 후보자가 속으로라도. 끝으로 제가 18기부터 25기 반대 성명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후보자도 20기니까 이 안에 속해 있죠. 이분들이 이렇게 났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기 바란다. KBS를 파우치 방송으로 만들어버린 당신이 앞으로 하는 모든 판단과 지시는 출발 전부터 오염됐다. 행여 당신이 KBS 사장으로 임명되어 무언가를 지시하고 실행한다면 그것은 분명 시청자나 국민의 명령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 누군가의 명령으로 인식될 것이다. 그것이 당신이 가진 한계이고 본질이다. 그래서 이제 가던 길을 멈춰야 한다.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저는 지금이라도 제 입사 동기 박장범 기자에게 수습 동기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사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박 후보자가 30년 기자했던 거에 대한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거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가 PPT 보인 거 앞에 있던 7가지 질문 몇 가지만 뽑은 겁니다. 그거 보시면 그런 질문을 해야 앵커로서 그동안 박 후보자가 쌓아놨던 명예가 있었다면 그 조문을 지키는 길 아니겠습니까? 무겁게 한번 받아들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신상범 위원님.